보스죠, 보스. 보스요? 모드가 여기 좌측 하단부에 보시면 파워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KC, RC, 가와사키 트랙션 컨트롤을 총 3단계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한계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가와사키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율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보는 차량의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왠지 오늘 차량은 저도 많이 배우는 그런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게스트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게스트님을 소개합니다. 빰빰빰빰빰.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 중인 정유신이라고 합니다. 나오셨던 게스트님 중에서 가장 멋쟁이신 것 같아요. 안녕. 게스트님 따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이름은 다인이에요. 다인아 안녕?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초로 부녀가 함께하는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붕붕이가 어떤 종류인가요? 보스죠, 보스. 보스요? 네. 싸움 잘하는 그런 보스 느낌인가요? 네. 애칭이 보스인가요? 아니요, 본인입니다. 본인이. 보스인 것 치고는 이름이 네. 너무 귀여운 귀엽죠. 거 아닌가요? 저도 너무 궁금해지는데 본인이의 자세한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를 소개합니다. 본인이의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가와사키 GGR1400이라는 모델이고 GX14R. 미국, 유럽, 아시아 등등에서 GX14R로 네. 이제 통일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먼저 출시를 네네네.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이름이군요. 네, 한국 빼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다 네. 그렇게. 제가 그동안 R차도 봤었고 제가 타고 있는 할리 같은 아메리칸 바이크, 뭐 투어링 바이크 많이 봤었는데 오늘 볼 바이크는 R차처럼 생겼지만 이게 R차가 아니고 F차라고 하더라고요. F차의 약자가 뭔지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럴 줄 알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았는데 레플리카 차를 R차라고 하잖아요. F차가 foresight, 앞쪽의 시야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레플리카 차는 몸을 굉장히 웅크리게 되고 약간 포지션이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포지션과 시야를 조금 더 편안하게 속도감만 유지하되 포지션을 편안하게 바꾼 차가 foresight 차, F차라고 합니다. 게스트님께서 가진 오늘 이 차는 F차입니다, 여러분. 네.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왜 본인인가요? GX14R로도 불리지만 보스 닌자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아, 보스 닌자. 네, 보스 닌자라고 해서 샀어요. 최고 등급의 네. 차량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CC가 어떻게 되나요? 1441cc. 네. 속도도 많이 네. 빠를 것 같고요. 굉장히 네. 빠르고 계기판 속도가 300km. 네. 최대 300km까지 되어 있고 아직까지 이 친구의 한계는 느껴보지 네. 못했습니다. 광고 멘트 같네요. 한계를 느껴보지 못했어. 가와사키 이 F차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남자는 가와사키다. 그 친구의 한계는 느껴보지 네. 못했습니다. 그런 네.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말이 가와사키다 있더라고요. 이런 네. 말이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로 매료가 됐었고 그 중에서 가장 센 녀석을 타야 되겠다 라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영화 탑건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GPG900R이라는 모델이 네. 있어요. 그 느낌의 어떤 바이크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네. 이 친구를 검색을 해봤는데 다 초록색 계열을 타고 계세요. 네. 색깔 체인지는 불가능한 건가요? 등급에 따라서 네. 색깔이 조금 차이가 있고 대부분 가와사키의 약간 색상은 기본적인 네. 색이 두가티는 빨간색인 네. 것처럼 가와사키는 초록색인가요? 네. 보스의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최신 연식이 네. 2,300만원대 현재 모델은 네. 2014년식 어마어마한 가격이네요. 역시 보스답게. 그러면 보스 본인이의 자세한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인이의 전면부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보였던 게 라이트. 잔뜩 독을 품은 사마귀가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예뻐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구슬 라이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이나 이거 이뻐? 이뻐? 이뻐. 다이나 언니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예. 아빠 거야. 아빠 붕붕이야. 라이트인 거죠? 네, 맞아요. 라이트가 네.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독보적이니까. LED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얘... 할로겐이에요? 빛이? 네, 얘는 노란색입니다. 이거는 LED야? 켜볼 수 있을까요? 네, 네.
R차나 F차 생각했을 때 굉장히 반짝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할로겐 라이트를 쓰고 있었고요. 가장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 사이드 미러예요. 전면에서 보면 엄청 얇거든요. 이게 얄쌍한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위에서 보면 얇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면부의 포인트지 않을까. 보드가 여기 좌측 하단부에 보시면 파워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KC, RC, 가와사키 트랙션 컨트롤을 총 3단계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저는 파워를 로우 모드로 두고요. 얘가 가진 힘이 100이라고 하면 75% 정도만 힘을 씁니다. 지금 여기 파워 옆에 L이라는 게 로우라는 걸로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풀파워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풀일 때는 100이고 로우면 75% 정도, 75% 정도? 네, 힘을 쓸 수가 있고 트랙션 컨트롤을 3단계부터 3단계가 제일 안전한 안전하게 최대 1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저도 초보기 때문에 등급이 3 정도면은 안전하겠다 싶어서 아직까지는 이 친구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저의 한계를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측면부 살펴보실 텐데요. 저한테 첫 번째로 눈에 띄었던 거는 카울. 뭔가 울버린이 생각나는 이 카울이 너무 멋있고 섹시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얄쌍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데 이 카울 때문에 더 날렵해 보이고 섹시함이 추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측면부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사실 이 올린즈 서스펜션. 올린즈 서스펜션이 장착됨으로써 승차감이 부드러워진 듯한 두 가지 등급으로 나오는데 노말 버전과 올린즈 버전. 가와사키라는 브랜드는 튜닝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튜닝 용품을 파는 곳이 없습니다. 이미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니까 그런 게 없는 거 아닐까요? 잘 안 팔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리그립 패드라고 하는데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립이 미끄러지고 안 미끄러지고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레플리카나 뭐 F차 탱크가 리그립을 하기 좋게 되어 있는 바이크에서는 필수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부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니뭐니 해도 바이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머플러 아니겠습니까? 그쵸. 로켓 발사할 것 같이 생겼어요. 순정으로 달려있는 건가요? 아니요. 얘는 머플러 엔드를 교환한 모델입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을 엔드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정이랑 비교했을 때 소리가 좀 달라졌나요? 매우 달라진 것 같아요. 중저음에 고급진 소리가 나겠네요. 네, 맞아요. 또 제가 안 들어볼 수 없으니까 착석을 해봤는데 쿠션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리도 닿고 여자분들도 도전할 수 있을 만한 바이크인 것 같아요. 기존에 알라인티라는 모델을 탔었거든요. 그거보다는 훨씬 편한 포지션이었어요. 저는 팔리 그런 고동감이나 엔진감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건 어떨까 했는데 화려하지 않지만 계속 듣고 싶은 소리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저음의 느낌. 아 물론 이게 바뀌었지만 바꾼 것도 가와사키 브랜드가 아닌가요? 요시무라라는 요시무라요? 네, 제품인데 DGR에 굉장히 많이 튜닝을 하시더라고요. 요시무라 저는 처음 접해보는 머플러인데 소리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가와사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엔진열이 적어요. 뜨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시내 주행에서도요? 네, 시내 주행에서도. 열을 빨리빨리 배출해주는 무언가가 이 속에 쿨링이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현재는 니신이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브레이크 디스크를 보면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저 아까 첫 느낌에 디스크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의 다 동그란 원형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차 중량이 270kg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세게 잡아줘야 내가 원하는 만큼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많이 한 그런 남성의 느낌을 풍기는 연료통이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혹시 얼마나 기름이 들어가나요? 22리터 정도 되고 연비는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220km에서 230km 정도 꽉 채웠을 때 네. 마지막으로 저희 본인이의 후면부를 보실 텐데요. 바퀴와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날렵하고 섹시한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앞바퀴보다 조금 굵은 네, 맞습니다. 것 같아요. 순정인 상태입니다. 라이트는 세 군데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브레이크 등 좌우측 깜빡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저
저는 엄청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바꾸고 싶어요. 또 LED가 대세니까 HID. 네, 할로겐. 하긴 이런 날렵한 스타일은 LED 라이트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GGR의 가장 큰 네.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쌍발 네. 머플러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되게 균형 잡히고 좋게 들렸던 것 같아요. GGR이랑 같이 다니시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 뒷모습만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친구가 너무 빨라서. GGR 1400 GX14R 네. 본인이 만나봤는데요. 신청서 써주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고. 네, 저도 네. 사람들 앞에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 네. 자체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지윤님이 잘 네. 이끌어주셔서 너무 편안한 시간이 되었고요. 저도 메일을 이렇게 보냈지만 답장을 받고 나서 출연을 할까 말까도 굉장히 망설였어요. 무서워서. 근데 제가 무섭나요? 여기 카메라 앞에 서는 게요. 네, 네. 근데 커뮤니티에 올라온 네. 그 용기를 내는 그 글 네. 보고 희망을 갖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아, 아닙니다. 차량 100% 알고 척척 박사처럼 하시는 분들 사실 많이 없잖아요. 물론 저 또한 그렇고 이렇게 해가면서 내 바이크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추억 만들고 내 바이크에 대한 애틋함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촬영이라면 전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 의도를 너무너무 한 300% 파악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하고 촬영하는 내내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따님하고 아내분 계속 봐주시고 계셨어요. 고마운 가족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와이프가 과부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그 말씀 꼭 지키셔야 네. 합니다. 다인이 나중에 크면 같이 다니자. 다인이에게도 가와사키 괜찮으세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몬스터? 몬스터? 저도 아직 도전해보지 못한 바이크인데 제가 이제 바이크를 네.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음에도 네. 정보를 많이 못 얻으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에이, 아닙니다. 네. 아니고 앞으로 제 말씀대로 다이니와 아내분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안전 라이딩만 그걸로 행복한 만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멋진 붕붕이 리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붕붕